저희가 준비한 6위와 9위입니다. 먼저 6위부터 볼까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남은 대선 최대 변수는 단일화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확히 말하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측이 신경전, 극에 달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완전 안면몰수하고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한 듯이 우리 쪽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삼국지에 보면 이제 미방과 부사인, 뭐 범람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럼 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예, 터트리시죠? 그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갑자기 단일화 이슈가 폭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접게 하겠다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배신자가 있다라고 했더니 배신자 누군지 밝혀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가 배신자 물론 뭐 삼국지를 인용하긴 했지만 배신자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거든요. 단일화가 무산된 것 자체도 뭐 야권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선거가 어려워지는 일인데 아예 서로 총질까지 하면서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 만약에 이제 그 단일화 논의를 한다면은 이준석 후보와 안철수 아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영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이준석 대표가 뭐 빠져주는 게 그 좀 더 그 단일화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준석 그 대표도 본인도 좀 참여를 하고 싶었는지 아, 저 국민당 측과 조금 그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 이태규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합당 얘기도 하고 단일화 세레머니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과연 그게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뜻을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단일화 국면에서 소외되기 싫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고 설사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묻어두고 아직 남은 그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 신중하게 해야 될 텐데 예. 완전 뭐 까발리기로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하면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건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생각하고 이러는 건지 그건 나랑 관계없고 내 자존심과 내 정치적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건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꽤 감정 싸움이 깊었습니다. 저 화면에 보시는 저 배신자 표현, 배신자 언급의 발끈에서일까요?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첫 열정열차 출발일에 도착역인 여수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내리면서 단일화 선언을 하는 그런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지방선거 후에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지역선거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셔도 이후에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본인의 견해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추가로 폭로된 이태규 본부장의 얘기. 2월 초쯤에 그 얼마 안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제안했고 종로 공천 언급까지 했고 부산시장 얘기까지 했다는데 글쎄요. 이태규 의원이 오늘 하나하나 또 추가로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이게 6시 기자회견으로 아마 이게 반박하고 지금 기자회견에 그 전문은 올라온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예. 그 보니까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작년부터 합당에 찬성을 했고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우를 최대한 했다. 그다음에 그 안측에서 출마 포기하되 합당은 안 하는 방향으로 무리를 해왔다. 뭐 이런 이제 핵심 내용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논쟁을 보면서 과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예우를 다 해왔는가 uh-huh. 이게 상당히 좀 의문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으로 제안했을 때 그때도 이게 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아니고 예.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비공개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그 안철수 후보를 조롱 멸시하는 그다음에 그 내부 협상 과정에 마치 배신자가 있는 것처럼 폭로하는 이런 게 과정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안철수 후보를 예우보다는 뭔가 이게 어떤 개인적인 제가 보기에 사감이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조롱하고 멸시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이태규 본부장이 이제 그 과정을 아마 이게 폭로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대항하는 이런 이제 차원에서 폭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양측이 폭로전을 흘러가면 결국에 양측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단일화가 이게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설령 이게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게 예우는 갖춰서 끝까지 이게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신자 발언도 있었고 그런데 이태규 본부장, 이태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 합당 제안 비공개 회동 내용도 고스란히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속보도 나갔다시피 오늘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이태규 의원의 이 발언을 물었는데 국민의힘과 2월 초에 합당 논의 없었다. 그러니까 합당 논의 일방적으로 들었다. 보고가 안 됐다라는 취지인가요? 일단 본인은 합당 논의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정명 의원님, 뭐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정 의원님 표정이 이렇게 밝진 않으신 것 같고 오늘 감정 싸움이 꽤 극에 달했고 실제로 여러 비공개 내용까지 공개했으면 진짜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단일화는 이 정도면 물 건너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 살 얼음판이고 저 요즘 잠을 못 자는데요. 이 어떤 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단일화를 꼭 필요로 하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예.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고 압도적으로 당선하려면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단일화가 됐다, 성사가 됐다 이렇게 만약에 언론 자막에 딱 나가는 순간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이번 게임은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투표 현장에 나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그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돼서 그 안철수 후보가 도와줬을 때 그 여론조사상의 수치보다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정적이고 완벽한 그 정권 교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번 말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이거. 네, 그렇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좀 침묵을 해 주기를 바랬던 거고요. 예, 그 국민의당과 굳이 그 안철수 후보 측에 자극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그 멈춰야 된다.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근데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 SNS에 올렸습니다. 예. 예, 이 조롱하는 부분에 대해서 멈춰달라.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도 너무 과하다. 좀 멈춰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이태규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의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뭐 종로 공천이나 부산시장이나 예. 합당 얘기도 정 의원님 스스로도 처음 듣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는 사실도 저희는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윤석열 후보도 모르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대선 후보도 합당 논의나 이거를 몰랐다고요? 아니요. 이준석 대표와 그 이태규 의원이 만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거니까 예. 제가 유추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참 안타깝고 왜냐하면 그 단일화가 되든 단일화가 안 되든 우리는 그 사후에 서로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이제는 사실은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이 침묵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그 안철수 후보와 우리 윤석열 후보가 사이가 되게 그래도 좋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직접 만나셔서 그 해결하셨으면 하는 게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조금 전에 이 이태규 선대 본부장의 여러 폭로
얘기에 맞불 성격으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 6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영상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는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의 의중을 여러 가지로 넘겨짚어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대화에서 철저하게 제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면서 합당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지난 9월 합당 협상의 안을 다시 유지하면서 만약 모 인사가 저에게 접촉해서 알려왔던 것처럼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 제가 기획하고 시행하던 열정열차의 2일차 종착지인 여수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로 또 몇 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철수 후보 예우를 갖춰주려고 했다. 그리고 모 인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배신자라고 표현하는 안철수 후보 측에 모 인사도 와서 안철수 후보 이 후보 등록하는 것도 철회하고 지지선을 하면 뭐 예우해주겠다라는 이준석 대표 취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오늘 오전에 뭔가 안철수 후보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분이 참여하면 항상 달라진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참 많았었거든요. 아마 네,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뭐 자기의 추측일 뿐이지 실제 김미경 씨가 모든 데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된 사항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제 6시 기자회견 제가 내용하고 이게 전문을 보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이태규 본부장하고 협상할 때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전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근데 이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 후보파라 이런 사람 조심해라 이야기만 했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잠시 말씀 끊어 죄송한데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 그러니까 합당 논의 같은 거는 윤 후보 안 후보 공이 둘 다 보고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 후보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게 안철수 후보가 뭐 본인도 예, 잘 모른다고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에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보고 안 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에 보면 철저하게 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태균에게 전달했다, 협의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선거 때는 모든에게 당무의 우선권이 당원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음대로 이게 뭐 합당을 한다든지 또는 이게 안철수 후보를 포기하면 이게 종로나 부산에 공천을 준다든지 또는 이게 뭐 공심이 구성할 때 국민의당에 몫을 준다든지 이게 과연 본인의 다 정권인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저는 이런 부분은 후보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